육조단경 70번째, 70번째 시간입니다. 남돈북첨이라 하는 데입니다. 그때 육조는 조계의 보림사에 머물렀고 신수대사는 형남의 옥천사에 있었다. 그때 두 종파가 성대하게 사람들을 교화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남쪽의 해능과 북쪽의 신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남쪽과 북쪽의 두 종파가 있어서 돈교와 점교로 나누어졌으나 배우는 사람들은 각 종파의 취지를 알지 못하였다. 육조대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법이라면 하나의 종류밖에 없지만 법을 보는 그 관점에는 법을 보는 그 법을 본다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을 얻는 데에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는가? 법에는 돈점이 없는데 사람의 근기에 날카롭고 둔함이 있기 때문에 돈점이라고 한다. 이제 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돈북점의 남쪽은 남쪽선은 육조 이제 그 오조홍인 밑에 해능과 신수대사라는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해능은 지역이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어서 이제 남종이라고 그러고 신수는 살고 있던 지역이 북쪽이라서 북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능과 신수의 공부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앞에서 그 개송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신수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울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계속 틀고 닦아서 먼지가 안지하게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그런 공부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제 거기에 비하면은 해능은 그 틀고 닦을 그런 마음이란 게 없다. 문득 그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버리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해능의 가르침이고 그게 돈교라고 그럽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은 단박에 즉각 그런 뜻이고 점이라는 것은 점차점차 차차로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차차차차 닦아 나아간다 하면 그건 점교고 문득 깨달아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돈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조사서는 점교는 아닙니다. 돈교입니다. 돈교. 그 조사서만 그런 게 아니고 대승불교 자체가 점교라고 하기는 좀 맞지가 않고 돈교입니다. 돈교.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본질적으로는 점차적으로 뭘 닦아 나가고 이루어 나가서 어떤 완성을 이룬다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대승불교가 그렇고 조사선이 그렇습니다. 이제 동교인데 문득 깨닫는 것인데 그러나 문득 깨닫는다고 해서 공부가 즉각 완성되는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섭의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점교적인 측면이 없잖아요. 있다고 할 수 있죠. 점차적으로 달라진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나 점교는 이제 우리 이 동교와 다른 게 점점 닦아 나아가서 그렇게 닦고 나아가서 깨끗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완전한 깨끗함이 이른다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동교는 그런 건 아니고 본래 마음은
깨끗한 거다. 본래 깨끗한데 단지 우리가 망상에 속아가지고 망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깨끗함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망상이라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은 원래 깨끗한 것이다 하는 이제 그게 동교의 취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해보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체험을 해서 즉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무 일이 없는 자리를 경험했지만은 또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의 구름이 자꾸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이 깨끗한 본래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하고 점교에서 조금 점차점차 닦아 나간다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남종과 북종, 이 점교는 결국 깨달음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이지 깨달음은 없는 거죠. 계속 닦아 나가면 언젠가는 깨닫겠지라는 건데, 동교는 일단 깨닫고, 깨달은 뒤에 이제 깨달음에 얼마나 익숙해지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는 어느 쪽을 말하느냐? 능엄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자라 하는 말이 있어요. 깨달음은 무조건 도노다.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섭의 문제는 돈재 즉시 제거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비돈재라고 그래요. 즉시 제거되지는 않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그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대승불교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 조사서는 이 동교입니다. 점차적으로 닦아나간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닦아나간다는 게 아마 소승불교의 주장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하여튼 즉각 깨닫는다. 깨달으면은 이제 우리가 아무 뭐가 없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런 뭔가 막 복잡하게 뭐가 있다가 그게 거기서 싹 벗어나서 아무 뭐라고 할게 없는 걸 이제 그게 이제 드러나고 이게 이제 확인이 돼서 한물건도 없고 장애될 것도 없고 뭐 이제 걸림이 없는 이걸 이제 이렇게 경험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경험해도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건 알았지만은 이제 여전히 자꾸 이렇게 그 망상하는 게 그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 습관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점차란 건 없다. 그러나 이제 이 섭의 변화, 망상하던 섭이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를 이렇게 온전하게 갖추려면은 그 설비 변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여튼 이것이 선이고 또 대승불교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뭐 점차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깨닫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건 아마도 아마 소승불교일 겁니다. 그 이제 여기 이제 6조의 말씀이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걸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 달리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뭐 불법이라든 우리 마음이라든 우리 본성이라든 이거는 모든 사람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득 깨닫고 깨달음에 익숙해지면서 저절로 섭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그렇게 공부를 이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막그 마음속에 온갖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고 조복시켜 나가고 없애 나가 가지고 언젠가는 깨끗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올바른 공부의 길은 아닙니다. 돈교가 능엄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도 돈교입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그 제3장인가 어디 대승 정종분이라는 게 대승 정종분에 보면 그런 말.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됩니까? 이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없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없애는 것을 점교식으로 생각하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점교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깨달음은 영원히 얻을 수가 없죠. 무한한 중생을 무한한 시간이 걸려서 다 제대로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점교식의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더구나 그 뒤에 구절이 뭐냐면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멸도시켰는데 싹다 없앴는데 한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더란 말이 그게 딱 붙어 있거든. 이게 우리 마음을 항복시키는 거다 하고 그게 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제도를 하는데 하나의 중생도 사라진 제도된 그 멸도라고 표현이 돼 있어. 멸도. 멸도라는 것은 다 없애버린단 말이거든. 해를 수없이 많은 중생을 싹 없앴는데 다 모조리 다 없앴는데 없어진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중생이라는 게 어떤 실체로서 있고 이게 해를 수없이 많다면은 하나 없애면 하나를 없앤 거고 둘을 없애면 둘을 없앤 거지 왜 없어진 중생이 없겠어요? 그럼 그건 결국 무슨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의 망상, 이 꿈과 꿈을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깨는 데는 우리가 차차차차 깹니까? 꿈을 깨는데 꿈에서 뭐 하늘 우선 꿈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광경을 꿈을 꿀수 있죠. 그럼 하늘을 보아도 꿈인데 그럼 하늘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땅에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깨어나고 이렇게 차차차차 깨어납니까? 그냥 한꺼번에 딱 깨버리죠. 꿈이라는 거는. 그리고 깨고 나서 보면은 꿈속에 일이 다 사라졌지만은 실제 사라진 게 있습니까? 없어요. 원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금강경의 얘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라는 것은 꿈속의 중생, 우리 망상 속의 중생이거든. 그리고 그걸 없애는 거는 한순간이야. 한순간에 싹 없앴는데 보니까 원래 없어진 게 없어. 왜? 원래 그게 망상이고 꿈이었기 때문에 원래 없던 걸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은 도노인 겁니다. 도노. 일시에 없애는 거죠. 일시에 싹 없애는 거지 차차차차 없앤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의 그 마음을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킵니까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 바로 이건데 이거는 도노를 얘기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남김없이 싹 없앴는데 하나의 중생도 없어진 중생이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또 하죠. 왜 그러느냐? 만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다, 뭐 사람이다, 뭐 중생이다 하는 그런 분별, 망상. 그런 그게 이제 꿈이지, 꿈. 망상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꿈을 깨는데 우리가 뭐 꿈속에 뭐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밥도 먹고 했는데 다른 꿈은 다 깼는데 밥 먹는 꿈은 못 깼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깨면 다 깨는 거고 못 깨면 다 못 깨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깰 수는 없는 거잖아. 꿈이라는 거는 망상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깨면은 한꺼번에 싹 다 깨는 거고 못 깨면 그냥 못 깬 거지 그 중간 뭐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건 항상 도노인 겁니다. 도노 점차점차 닦아나가서 언젠가는 깨닫는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언제나 도노이고 언제나 그냥 꿈을 문득 깨는 것이고 망상에서 문득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벗어난 자리에 이제 익숙하지 아직 못하고 수십 년을 꿈을 꾸다가 눈을 떠서 이제 꿈을 깼지만은 익숙하지가 않아 이게. 왜냐면 이제 처음으로 깬 거니까 익숙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약간 헤맨단 말이야. 헤매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비도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 말이거든. 리적도노. 본래 마음은 리란 것은 우리의 그 이치, 본래 마음을 가리키고 본래 마음에서는 그냥 문득 깨닫지만은 사, 현실 속에서는 이게 변화에 좀 시간이 걸린다. 적응에, 적응하는데 깨달음의 세계, 깨달음의 자리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게 바로 능경에서 얘기하는 리적도노이나 사비돈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노법입니다. 대성경전이 말하는 불법은 도노법이고 점차적인 수행을 통해서 언젠가는 깨닫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뭐 금강경뿐만 아니라 능엄경, 금강경 뭐 그 유마경도 마찬가지죠. 적각 그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지 뭐 점차점차 들어간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노가 이제 본래 대성불교의 근본이에요. 본질인 겁니다.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근본이라는 건 이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이걸 일러서 뭐 법이다, 마음이다, 도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놓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문득 깨달아서 이렇게 여기에 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하나씩 하나씩 갈고 닦아 나가서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지 견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잘못된 견해고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이 돼 가지고 잘못된 배움.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닦아 나가겠다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가르침에 노출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 이제 맞자면 바르지 않은 법에 오염이 돼버린 거죠. 불교는 어쨌든 깨달아야 되는 거고 깨달음은 언제나 도노입니다. 적각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적각 일어나는 이 깨달음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 깨달음이라는 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체험되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본래 날 때부터 언제든지 본래에 갖추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 본래 말하자면 본질이랄까. 우리 마음의 본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러한 본성, 자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남쪽과 북쪽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또는 뭐 공부하는 길이 다르다. 이제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법이 우리 마음의 근본이 하나인데 그러면 두 길이 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냐? 그럴 수는 없죠. 하나가 옳다면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이게. 도노가 옳다면은 이게 동교가 옳다면은 점교는 잘못된 거죠. 왜냐? 본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하여튼 그뭐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뭐 생각들이 많고 지 나름대로만 뭘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상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대승불교뿐만 아니고 타 종교 또는 뭐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무종교인까지도 공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뭐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자기의 근본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다 도놉니다. 하나씩 하나씩 뭘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문득 깨달아서 즉각 문제가 사라지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점차 뭘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해가락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생각에 소거한 것이고 그건 뭐 하여튼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는 본래 하나의 근본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남족과 북족이 있다. 법이라면은 하나의 종류밖에 없다. 왜? 이 마음 우리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지.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법을 깨닫는데 법을 보는데 법을 깨닫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있다는 것은 뭐 그건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그건 뭐 천차만별이겠죠. 그래서 돈점의 문제 우리나라에 한 십수년 전에 또는 한 20년 전부터 이게 우리나라의 스님들 사이에 뭐 돈점이 논쟁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돈점 논쟁 여기 나오네. 무엇을 일러 돈점이라고 하느냐? 법에는 돈점이 없다. 돈이니 점이니 하고 이렇게 없는데 사람이 이제 근기에 나락하락과 도남이 있다 이 말은 이제 사람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점차점차 닦아 나가는 게 공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막 그걸 점교라고 하는 것이고. 문득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동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그 공부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 마음 자체, 우리의 본성 자체에는 뭐라고 할게 없어요. 그 리적 도노이나 사비 돈자라는 것도 방편이 말입니다. 방편으로 분별해서 하는 얘기고, 실제 이거 자체에는 분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득이란 말도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이거죠. 그냥 이거죠. 이거 자체에는 동교란 말도 해당이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할 게, 분별할 게 여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분별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는데, 뭐 동교다, 점교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법에는 뭐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제각각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돈이니 점이니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방편으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막 맹목적으로 믿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옛날에 우리나라 한 1, 20년 전에 돈점 논쟁은 이 논쟁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논쟁은 아니고 돈호한 뒤에 돈수냐 점수냐 그 문제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돈호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돈교임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수행을 점수를 해야 되느냐 돈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말과 말부 했었죠. 근데 그것도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러다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살아있는 이 진실, 자기 살림살이, 자기 본래 면목. 하여튼 이게 이렇게 실제로 이게 드러나서 이게 명백하냐, 요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만 명백해지면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는 전혀 그건 상관할 바가 못 돼요. 그건 아무 것 필요 없는 거라 이게. 문제는 자기의 이 진실을 깨달아서 이게 분명히 드러났느냐 아니냐
이게 분명히 드러나고 명백해져서 이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 생각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그게 이제 이게 어쨌든 이게 얼마나 진실해지냐 요 문제일 뿐인 겁니다. 이것뿐인 거지 뭐 돈의 점수가 오르냐 저뭐 돈의 돈수가 오르냐 뭐 그건 그냥 진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학자들은 뭔가 논쟁할 거리가 있어야 재미도 있고 뭐또 그것도 그렇게 뭘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학자들이 말하자면 그 재미 삼아 한 거죠. 뭐 실제 공부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본인이 점이냐는 그것도 여기서 6조 단경에서 한 것은 결국은 이제 북종이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 북종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지적하고 이제 남종이 뭐 이제 바른법이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역시 이것도 하나의 뭐 그런 방편으로 한 얘기인데 그 본인이 점이냐 하는 문제를 따질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자기의 진실을 깨달아 보면 알아.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게 어떤 무슨 시각에서 어떤 취지로 어떤 목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가 다 보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이걸 자기 살림살이 자기 마음을 자기 본성을 깨달아 보면 되는 거지.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뭐 누구 말이 옳으냐고 그것을 막그 왈가왈부하고 그 논쟁을 하는 게 그건 전혀 무의미한 것이고. 이 자기의 진실, 이걸 직접 깨달아 보면은 여기서 모든 게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뭐, 그 논쟁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데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뭐, 육조 아니라 모든 조사와 온갖 부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모두 우리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이 진실 하나 요거를 가리키려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만 한번 이것만 한번 스스로가 이게 깨달았어. 이게 체험을 했어.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이제 모든 게다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무슨 뭐 교리적인 말이 뭐 유식하기 어떤 것이고 뭐 중관하기 어떤 것이고 뭐 열애장하기 어떤 것이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그냥 생각으로 다 만들어 놓은 방편의 말일 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요 살아있는 진실은 바로 이게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되지 이거 외에는 그냥 그 말장난이면 말장난 전부. 그 다음에 지성비구. 그렇지만 신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자주 남종의 조사는 글자를 읽을 줄도 모르는데 무슨 가르침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였다. 신수 대사가 말했다. 그는 스승 없이 지혜를 얻어서 최상승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으니 나는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나의 스승인 오조께서 친히 옥화법을 전해주었는데 어찌 헛되겠느냐. 나는 한스럽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데도 헛되이 나라의 은혜를 입고 있구나. 너희들 여러 사람은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조계로 가서 공부를 마치기를 바란다. 이어서 문인인 지성에게 말했다. 그대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으니 나를 위하여 조계로 가서 법을 들을 만하다. 그대가 만약 법을 듣거든 마음을 다해 기억하고 돌아와서 나에게 말해다오. 지성이 명을 받고서 조계에 이르러 대중을 따라 질문을 하고 가르침을 청하였는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말하지는 않았다. 그때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했다. 오늘 법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모임 속에 숨어 있구나. 지성이 곧 앞으로 나와서 절을 하고는 전후의 사정을 모두 다 말씀드렸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옥천에서 왔으니 분명 염탐꾼이로구나. 지성이 말했다.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아니란 말이냐? 지성이 대답했다. 말하지 않았다면 연탄꾼이었겠지만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연탄꾼이 아닙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은 어떻게 대중에게 법을 보여주느냐? 지성이 답했다. 늘 대중을 가르치시길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고 오래 앉아서 눕지 마라고 하십니다.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을 쉬어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다. 항상 앉아서 몸을 구속하면 도리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나의 개송을 들어라.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를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서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아주 이야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뭐 신수대사는 이제 그 국사였습니다. 국사. 말하자면 황제의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능은 그냥 저 밑에 조계에 가서 그 보림사란 절을 지어 놓고 그것은 이제 사람들을 가르쳤고 뭐 국가에서 뭐 인정받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해능은 글자도 모르고 무식한데 지가 뭘 가르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수대사가 이제 신수는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해능이 스승 없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주 훌륭하다. 나는 거기에 못 미친다. 그 조계 육조는 사실은 처음에 깨달을 때는 스승이 따로 없었죠. 나무 팔러 갔다가 금강현 일정 소리 듣고 깨쳤기 때문에 뭐 따로 스승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조 홍인에게 와서 금강경 강의를 듣고 다시 이제 확실하게 깨쳤는데 그래서 이제 오조의 법을 이어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신수 입장에서는 뭐 그 내보다 뛰어나고 자기가 못 깨달은 걸 잘 아니까 그거 가서 배워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육조 단경은 기록이니까 뭐 역사적인 기록하고는 뭐 동일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 기록대로 같으면 신수는 아주 훌륭한 분이죠.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해능을 인정을 하고 거기 가서 공부해라 할 정도니까. 이어서 문인인 지성이라는 그 비구에게 가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서 어떤 법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육조를 찾아가서 이제 만났는데 육조가 먼저 물었어요. 그러면 신수대사는 대중에게 어떤 법을 가르쳐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지성이고 말한 게 마음을 쉬어서 고요함을 보고 주심간 한자로 주심간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쉬어서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이 말입니다. 주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활동을 멈추고 고요함을 봐라. 고요함을 마주해라. 간정이라는 것은 볼간자고 정은 고요할 정자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활동시키지 말고 그냥 텅 비우고 고요하게 해라. 이제 그리고 항상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눕지를 마라. 이제 좌선을 해야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활동을 쉬고 마음의 활동을 친다는 것은 이제 뭐 생각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분별하는 걸 안 한다는 거거든. 마음의 활동을 쉬고 마음의 활동이 쉬어지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그냥 고요함 속에서 좌선을 밤낮 주야로 해라. 이게 이제 육조 뭐야 신수대사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신수가 말하는 점수법이겠죠. 그러니까 해능이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장자불화를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쉬고 고요한 삼매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걸 봐서는 틀림없이 이 당시부터 이런 게 있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공부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쉬고 마음의 활동을 쉬고서 고요함을 보는 것은 이건 병이지 선이야. 이 병이다 병이 이거는 선이 아니라 이건 병이다. 공부가 아니라 병이다 이 말이야. 왜 병이냐? 마음은 본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자꾸 분별을 해서 뭐가 옳고 그러냐, 뭐가 좋고 나쁘냐, 취사간택하는 그게 병이거든요. 그게 병이지, 마음 자체는 원래 아무 문제가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그렇게 자꾸 분별을 해가지고, 좋은 걸, 이렇게 좋고 옳은 거를 추구하고, 뭐, 나쁘고, 그런 것은 자꾸 이렇게, 버리려고 그러고, 이 취사간택하는 거, 이게 병이거든요, 이게 분별이고,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마음을, 활동을 멈추고 고요함을 보는 것은 취사간택하는 겁니다. 고요함이 좋고, 옳다고 보고, 마음이 막 생각도 하고, 보고도 하고 느끼고 하는 이런 활동을 안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병이지. 선이 아니고 병이단 말이야. 취사간택하고 있으니까. 신신명 첫 구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도 문안인데 유혐 간택이라고 나오잖아. 돈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어려울 게 없느냐? 우리한테 원래 항상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 유혐 간택. 간택하는 그놈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취사간택하는 그것 때문에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병은 취사간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형식으로 수행을 해서 뭘 어떻게 해라 하면 이거 취사간택하는 거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외도의 수행단체들도 있죠, 분명하게. 취사간택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외도의 수행단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외도 아니라도 선방에 앉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고. 하여튼 취사간택하는 것이 잘못된 길입니다. 왜? 그게 분별이기 때문에. 그럼 바른 길은 뭐냐?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취사간택할 수 없는 거예요. 알수 없는 거죠. 분별할 수 없고 취사간택할 수 없고 알수 없는 것이 이제 바른 길이죠. 바른 공부 길이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을 쉬어라 할 수도 없고 마음을 뭐 활동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을 쉬어라 하고 쉬는 데 치중하면 그걸 혼침에 떨어진다 그러고, 마음이 계속 활동하도록 깨어 있어라, 알아차리고 있어라 하는 것은 도구에 해당됩니다. 둘다 공부가 아니라 병입니다. 혼침과 도구라는 건 선병이라는 건 옛날부터 항상 하는 소리거든. 마음을 계속 활동시켜서 쉬지 마라 하는 게 이제 늘 알아차리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게 바로 그거고, 그냥 쉬라 하는 것은 여기 마음을 활동시키지 않고 그냥 고요함 속에 빠져 있어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 혼침이거든요. 혼침과 도구는 병입니다. 근데 수행은 이두 가지가 수행이죠. 고요히 쉬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삼매에 빠지는 것 수행이고, 아니면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있거나 깨어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이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둘다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병이지 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뭐 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이 당시 선사들이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그런 걸 듣질 않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오래 앉아서 눕지 말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쉬어서 마음의 활동을 쉬고 고요함을 보는 것은 병이지 선이 아니고, 항상 앉아서 눕지 않고 그렇게 몸을 구속해 가지고 무슨 이익이 되느냐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개송을 하나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를 못하더니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이게 욕입니다, 욕, 이거는. 욕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야, 이 바보야! 하고 욕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를 못하더니 죽어서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예? 이 더러운 냄새 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 무슨 공부가 되겠느냐? 왜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마음 공부를. 예. 마음 공부를 하는데 왜 몸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예. 장자보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먹는 걸또 가려요? 먹는 걸 가리면은 뭐 깨닫습니까? 왜 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고, 마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 참선한다, 그러면, 일단 앉아라, 이렇게 해버려. 그럼 서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서서 앉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앉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참선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는 건 이미 이때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앉아라 하는 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소리인지를.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전혀 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 나는 이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 왜 그걸 붙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어떻게 공부가 되겠느냐. 예. 하여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참 그게 육계단경이 우리 조계종은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다른 데서 이름이 조계종이야. 근데 육계단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음은 우리 불법은 마음법입니다. 신법이에요. 마음에 있고 깨달음도 당연히 마음에서 일어나지 몸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몸을 단련하고 몸에서 뭘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걸 외도라 그럽니다. 그 계롱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몸을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이거 신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깨달음은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번뇌가 몸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걸 번뇌라 하지 않고 그거는 질병이라고 그러죠, 질병. 육신의 질병이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질병이죠. 육신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질병은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서 번뇌가 되는 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왜냐? 그게 몸의 문제지, 그 마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몸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번뇌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죠. 생사 문제라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본래 생사 문제는 몸의 문제인데 그게 마음의 문제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번뇌를 하죠. 죽음이 두렵다, 뭐 이렇게. 삶이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그거는 착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의 본래 모습을 깨달으면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몸은 당연히 생로병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석가모니가 몸이 안 좋고 영원히 살았다면 지금도 살아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육체를 가지고. 근데 생로병사를 했거든, 석가모니가. 병들어 죽었잖아요. 병들어 죽었죠. 설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럼 생로병사를 다 그대로 보여줬어, 우리한테. 그렇지만 그분은 부처님이라고. 왜? 몸에 매여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육체에는 매이질 않았고, 이제 마음의 번뇌를 벗어나서 대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라고 그러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배워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몸은 어차피 생로병사를 겪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런 번뇌에서 다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라는 것은 몸은 생사 속에 있지만은
마음은 열반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지 전혀 몸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야. 살아있을 때는 앉아서 눕지 못하고 죽어서는 누워서 앉지를 못하네. 더러운 냄새나는 육신을 한결같이 붙잡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러느냐. 지성이 이 말을 듣고 이 개송을 듣고서 거듭 절을 올리고 말했다. 저는 신수대사가 계신 곳에서 도를 배우기를 9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님의 한 말씀을 듣고서 곧 본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직 깨달은 게 아니고 이제 자기 공부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은 거죠.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 일입니다. 스님의 큰 자비로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비로소 바른 공부를 해서 깨닫겠다 이런 뜻이죠. 저에게는 삶과 죽음의 일이 큰일이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번뇌로서 그게 극복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다시 가르침을 주셔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 이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듣기로 그대의 스승은 학인들에게 계정해 의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의 스승은 계정해를 실행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더냐? 나에게 한번 설명해 봐라. 우리가 보통 대승 공부한다 그러면 계정해 삼학을 닦아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성이 말했다. 신수대사께서는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라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 하시고, 스스로 그 뜻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소위 그 뭡니까? 칠불통계계라고 하는 그거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하는 그거죠. 그분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만, 스님께서는 어떠한 법을 가지고 사람을 깨우쳐 주십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만약 사람에게 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속이는 것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러 삼매라고 한다. 그대의 스승이 말한 바와 같은 그런 계정해는 진실로 이상 야릇하다. 내가 보는 바의 계정해와는 전혀 다르다. 지성이 말했다. 계정해는 우리 불법에서는 한 종류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또 다른 종류가 있겠습니까?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해는 대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계정해는 최상승의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다. 깨달음이 같지 않으면 자성을 보는데 늦고 빠름이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어보니 그의 말과 같은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은 자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본바탕에서 벗어나 법을 말하는 것을 일러 모습을 말한다고 하니 자성에는 늘 어둡다. 온갖 법은 전부 자성으로부터 일어나 작용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계정의 법이다. 내 개송을 들어라. 마음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자성의 계요. 마음에 혼란함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이 자성의 해이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면 저절로 금강이요. 몸이 가고 몸이 오는 것이 본래 삼매이다. 자, 이제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승불교하고 우리 선에서 말하는 것이 이제 곧 차이라면 차이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수대사가 말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계정해가 뭐냐 하니까 제약막작이 개다.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개라는 것은 어쨌든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뭐 그렇게 해서 계율을 하나 정해놓은 게 있죠. 하지 마라 하는 게. 개는 보면 뭐 하지 마란 말만 있죠. 전부 다. 왜냐면 그거는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 5개 우리가 뭐 5개 8개 10개 보면 탐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 이제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계략한다는 게 이제 그런 뜻에서 한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을 해라고 한다. 그 지혜라는 것은 좋은 걸로 이제 행하는 걸 지혜다. 좋은 일을 행한 것이 지혜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역시 이건 역시 생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입니까? 선과 악을 나누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별심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하는 중생에게는 쉽게 납득도 되고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은, 분별을 떠난 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선과 악을 분별을 떠난 입장에서는 악을 하지 마라, 선을 하라 이런 말은 그 좋은 말은 아니에요. 물론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뜻이 다르냐 하면은, 모든 분별은 악이니까 분별하지 마. 분별 없는 지혜를 갖추어서 그 분별 없는 지혜로서 생활하면은 그건 선이니까 그걸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과 선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교적인 겁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그걸 예를 들어 뭐 살생은 악하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제 아직 그 최상성의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왜 최상성의 불불 최상성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불법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불법의 본질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거는 뭐 도둑질이 나쁘니까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거는 불법의 본질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불법의 본질에서 할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별은 망상이니까 분별 망상을 극복해서 실상을 보는 안목을 갖추어라. 이 말밖에는 할게 없습니다. 굳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재상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라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말하자면 세간적인 얘기지 출세간의 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계정에는 내가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는 이제 질문을 하기를, 이 신수선사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정에를, 그러면 그 해능선사께서는 뭐 어떻게 법을 가리킵니까? 무슨 법을 사람을 들에게 무슨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조가 이제 한 첫마디가 그거예요. 나에게는 사람에게 줄 법이 없다. 나에게 만약 사람들에게 줄 법이, 알려줄 법이 있고 가르쳐줄 법이 있고 이렇게 계승해줄 법이 있다면은 이건 사람을 속이는 거다. 왜 그래 되면은 불법이라는 게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법상을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본질은 뭡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질입니다. 본성이죠. 자기한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이겁니다. 이건 주고받고 할 거는 전혀 아닙니다. 주고받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이런 근본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또 망상을 일으켜서 자기를 속이고 있으니까, 그 망상의 꿈을 깨워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선지식이라는 것은. 바른 법이 이런 거니까 이걸 네가 가져라 하고 전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방편이 말이지 전해줄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만약에 열의 그 어?
연등불 열에게서 얻은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연등불은 나에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안 했을 것이다. 얻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얻은 게 없냐? 우리한테 있거든, 원래 모든 사람에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이게 부처고 이게 깨달음인 겁니다. 이게 우리 본질이고 본성이거든요. 이게 다 있어, 이게. 있는데 자기 우리 각자 스스로가 망상이라는 그 꿈에 빠져가지고 꿈이란 건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 꿈을 깨워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이 말이야. 선지식이라는 것은 뭐 주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불법이 뭐 주고받고 할수 있는 불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꿈을 깨워주는 그 역할을 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람들에게 나눠줄 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그건 사람을 속이는 거다. 그런 법 같은 건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이 꿈을 깨운다 이 말입니다. 얽매인 걸 풀어준다는 것은 꿈에 얽매여서 막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의 꿈을 이렇게 흔들어서 꿈을 깨우는 거죠. 다만 경우에 따라서 얽매인 것을 알맞게 풀어주는 것을 거짓으로 일렀어. 거짓으로 일렀다는 게 뭡니까?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붙여가지고 삼매라고 하는 것이다. 뭐 삼매, 뭐 선정지혜 다그 똑같단 말이다 이게. 거짓으로 잃는다는 게 뭡니까? 방편으로 그냥 그런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의 스승이 말하는 그런 개정해는 이상야릇하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중생들이 분별심으로 하는 소리지 이 불법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이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지 불법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중생들 입장에서는 분별심으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해되는 얘기를 하면은 쏙쏙쏙쏙 들어오니까 금방 믿고 잘 따릅니다. 그러니까 삿된 법을 가르치는 데는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중생의 망상에 알맞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른 법을 가르치는 데는 중생들이 들어보면 전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려워, 듣기에. 어렵고 뭔가 알 수가 없고 하니까. 믿음도 잘안 가고, 그래서 바른 법을 말하는 데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게 바른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삿된 법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거 들어보면 이해가 잘 되거든.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근데 바른 법은 이미 알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들어서는 도저히 그게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견해나 생각이나 관점이나 이렇게 다 깨지게 됩니다. 바른 법을 가르치는 설법을 들으면 다 깨져버려요. 깨져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견해도 없고 마음이고 막 그야말로 비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른 법을 가르치는 이제 바른 법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 밑에는 사람이 많았을 거고 역조 밑에는 별로 많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여튼 진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이거고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고 깨쳐졌어. 그러면 이게 톡 드러나거든. 드러나면 저 이때는 뭐 저절로 알게 돼. 뭐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이렇게 법이 분명하니까. 그리고 이제 망상에서 풀려나고, 막 흔들리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게 붕 들떠있던 게착 가라앉아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흔들림 없이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이게, 이제 효과를, 공부한 효과를 맛을 보면은, 아, 어떤 것이 바른 길이다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 그래서 이 바른 법을 이 육조 단경이 이제 잘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런 걸안 보고, 봐도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나가 버리고 하니까, 이게 참 쉬운 건 아니죠.
어쨌든 진실은 우리한테 이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뭘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건데 스스로가 이게 한번 이렇게 와 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거 하나. 이거는 알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떻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면 탁 한번 이렇게 통하게 와 닿으면 맹맹백백해지는 거지 저절로. 예. 저절로 뭐 그리고 이거는 뭐 와 닿으면은 저절로 아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논리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었구나. 원래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걸 이제 알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비로소 이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조금 낯이 설기도 하고 낯이 설지만 아 이게 진짜로 내가 원했던 거구나 하는 그런 또 강한 느낌이 오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걸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렇게 더 깊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절로 이걸 확인을 하면은 하여튼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